왼편 구. 서울특별시 북서부에 있는 구. 서울특별시의 북서부, 경도상으로는 동경 126도 52분 52초에서 126도 57분 42초,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34분 23초에서 37도 39분 23초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종로구, 서쪽과 북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남쪽으로는 마포구, 서대문구와 접한다. 동서 간 거리는 7.11km, 남북 간 거리는 9.23km이며 면적은 29.7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여섯 번째로 크다. 1979년 서대문구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구로서 행정구역은 16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관동이 전체 면적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응암세동이 전체 면적의 2%로 가장 작다. 인구는 2020년을 기준하여 48만 4,043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다. 구를 상징하는 꽃은 코스모스, 나무는 대추나무, 새는 비둘기이다. 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조선시대에 지금의 구팝 아래 있던 역참을 모티브로 하여 은평구 관내와 관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정보와 물건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팝알마로 형상화한 팝알이이다. 구청 소재지는 녹번동이다. 자연 동부의 북한산에서 이어지는 의상봉, 응봉, 비봉, 향로봉, 백년산 등의 산줄기가 고양시, 종로구, 서대문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부에는 매봉, 봉산 등이 고양시와 경계를 이룬다.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길쭉한 지형을 이루며 마포구와 인접한 서남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산줄기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다. 지질은 중생대 쥐락의 대보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대보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강편마암, 호상편마암 등이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주요 하천은 비봉에서 발원하는 불광천이 불광동, 대조동, 역촌동, 신사동을 거쳐 서대문구와 경계를 이루며 흐르다가 마포구에서 홍제천에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가고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서 발원하는 창릉천이 구의 북쪽 경계를 흐르면서 진관천 등과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간다. 불광천은 본래 한강에 직접 유입되는 제1지류였으나 도시 계획에 따라 홍제천의 지류가 되었으며 상류부는 복개되어 있다. 불광동에서 발원하여 역촌동에서 불광천에 합류하는 녹번천은 완전히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된다. 연평균 기온은 12.5도씨로 서울시 평균보다 다소 낮다. 연평균 일최고 기온은 17.2도씨, 연평균 일최저 기온은 8.4도씨로 연평균 일교차가 8.8도씨로 나타난다. 식물의 성장 가능 기간은 261.3일로 서울시 평균보다 7월 2일 짧다. 연평균 강수량은 1347.8mm로 서울시 평균보다 40mm 가량 적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하는 학계다오형이다. 연협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를 거쳐 신라의 신주, 북한산주, 남천주, 한산주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 시기인 757년에 한산주가 한주로 개편되고 한주에 속한 지금의 서울 지역에 한양군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의 한양군은 양주, 남경을 거쳐 한양부로 개편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한양부가 한성부로 개편되었다.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크게 한양도성 안과 도성 밖의 십리를 포함하는 성저십리로 구분되었으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오부와 쉰두방으로 편제되었다. 이 가운데 성자 심리 구역인 상평방, 연은방과 연희방의 일부가 지금의 은평구에 해당한다. 1910년 국권 비탈과 함께 한성부는 경성부로 개칭되어 경기도에 편입되었으며 1911년 경성부의 행정구역은 5부 8면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연은방과 상평방이 합쳐지면서 두 지역에서 한 글자씩 따서 은평면이 되었고 연희방은 연희면이 되어 지금의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마포구, 은평구 일부를 관할하였다. 1914년 북은면 통폐합에 따라 5부 8면이 폐지되고 은평면과 연희면이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되면서 은평면은 가련리, 구길리, 구산리, 녹벌리, 대조리, 부암리, 불광리, 신사리, 신영리, 역촌리, 응암리, 평창리, 홍제내리, 홍제외리, 홍지리 등을 관할하였다. 1936년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대에 따라 은평구의 5개 리와 연희면의 대부분이 경성부에 편입되었고 편입에서 제외된 연희면의 남가절이, 북가절이, 상암리, 성산리, 수생리, 중리, 증산리가 은평면에 편입되었다. 1943년 경성부의 구제가 시행되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의 7개 구역소가 설치되었으며 이듬해 서대문구역소와 용산구역소의 일부가 분할되어 마포구역소가 신설되었다. 1945년 8.15 광복 후 서대문구역소가 서대문구로 개편되어 서울시에 소속되었으며 1949년 고양군의 은평면과 연희면의 18개 리가 서대문구에 편입되어 이를 관할하는 은평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대문구에 편입되었으며 1979년 서대문구의 은평출장소가 폐지되고 13개 법정동이 분리되어 은평구가 신설되었다. 15개 행정동으로 편제된 은평구는 1985년 불광2동에서 불광3동이 분동되고 역촌동이 역촌1에서 2동으로 분동된 데 이어 1989년 가련동이 가련1에서 2동으로 신사, 증산동이 신사1에서 2동과 증산동으로 분동되어 20개 행정동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 법정동인 구파발동, 진관내동, 진관내동이 진관동으로 합동되고 행정동인 진관내동, 진관내동이 진관동으로 합동되었으며 2008년에는 행정동인 불광1에서 3동이 불광1에서 2동으로, 응암2에서 4동이 응암2에서 3동으로, 역촌1에서 2동이 역촌동으로 각각 합동되어 16개 행정동으로 정비되었다. 2004년 진관동 1원이 은평뉴타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에서 2010년에 걸쳐 1에서 3지구 주택건설공사가 준공되었다. 2020년을 기준하여 행정구역은 16행정동 11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부동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다. 2018년을 기준하여 지역 내 총생산은 4조 7,54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GRDP의 1.1%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다음으로 비중이 낮다.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비중은 부동산업이 22.8%로 가장 크고 이밖에 건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순이다. 2018년을 기준하여 사업체 수는 24,873개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3%를 차지하여 25개 구 가운데 18번째에 해당한다. 사업체별로는 운수, 창고업체가 약 30%로 가장 많고 이밖에 도소매업체, 숙박, 음식점업체,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체, 부동산업체, 교육서비스업체 등의 순이다. 개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7%를 웃돌고 종사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약 86%를 차지한다. 제조업은 식료품, 의류봉제가 주류를 이루며 제조업체는 동작구, 서대문구, 노원구 다음으로 적다. 2018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서울시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0.5%에 머물러 동작구 다음으로 비중이 낮다.
전통시장은 응암동의 대림시장, 신응암시장, 대림골목시장, 양지시장을 비롯하여 불광동의 연사시장, 대조동의 제1시장, 대조시장, 증산동의 증산종합시장, 증산골목시장, 가련동의 가련시장, 역촌중앙시장, 수색동의 수일시장 등이 상설시장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유통업체로는 대형 할인점 1개소, 쇼핑센터 4개소, 복합쇼핑몰 1개소, 기타 대규모 점포 10개소 등이 있다. 2018년 도소매업의 부가가치는 서울시 도소매업 총부가가치의 0.7%에 그쳐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 도봉구 다음으로 비중이 작다. 교통. 도로교통은 국도 1호선의 일부인 통일로가 중구 봉래동을 기점으로 은평구의 응암동, 녹반동, 불광동, 대조동, 가련동, 진관동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까지 이어지고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을 기점으로 하는 가양대로가 은평구의 수색동까지 이어진다. 이밖에 진관동을 기점으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까지 이어지는 북한산로를 비롯하여 서운은로, 연소로, 수색로, 가좌로, 증산로, 진흥로와 가렬로, 불광로, 통충로, 백년산로, 영말로, 진관 1에서 4로 등이 은평구의 내 외곽을 연결한다. 철도교통은 1908년 연희방의 수색역에서 수색역이 영업을 개시하여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운행하였으며 이후 광역전철시대가 열리면서 경의선은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의 운행 길통에 포함되었다. 경기도 파주시의 문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은 은평구의 수색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거쳐 경기도 양평군의 용문역, 지평역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서대문구의 가좌역에서 분개하여 신촌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있다. 또한 대화역에서 오금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3호선이 은평구의 구파발역에서 연신내역에서 불광역에서 녹반역을 거쳐가고 은평구의 응암역을 기점으로 하는 수도권 전철 6호선이 역촌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거쳐 중랑구의 신내역까지 운행한다. 이밖에 서울역,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은평구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거쳐간다. 연신내역과 불광역에서 3호선과 6호선이 각각 접속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6호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접속한다. 관광. 북한산 국립공원의 일부가 은평구에 속하여 진관동의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대서문에서 보리사를 거쳐 백운대까지 등반하는 북한산성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북한산 주변에 조성된 북한산 둘레길 21개 코스 가운데 진관생태다리에서 북한산생태공원에 이르는 5.2km 구간의 구름정원길, 방패교육대에서 진관생태다리에 이르는 1.5km 구간의 마실길, 효자동 공살묘지에서 방패교육대에 이르는 3.5km 구간의 내시묘역길 등 3개 코스가 은평구에 속한다. 또한 진관동의 북한산 기슬개, 신라때 창건된 삼천사와 용암사, 고려때 창건된 진관사 등의 고찰과 경관 좋은 삼천사 계곡, 진관사 계곡 등이 명산에 정취를 더하며 조선시대의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죽임을 당한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구땅으로 세운 금성당이 보존되어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진관사 인근에는 북한산을 병풍처럼 두른 은평한옥마을이 조성되어 한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한옥마을에는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한옥들과 함께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문학관, 미술관 등이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신사동의 봉산에 조성된 편백나무 치유의 숲과 봉산 해맞이공원, 불광동의 건축가 김수근의 마지막 작품으로 한국의 100대 건축물의 하나로 꼽히는 불광동 성당과 향림도시 농업체험원, 가련동의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연서시장과 다양한 상점, 음식점 등이 밀집하여
인파로 북적이는 연신내로 대우거리 등의 명소가 있다. 먹거리 명소로는 응암동의 대림시장 감자국거리와 불광동 불광역 주변의 불광먹자골 골목이 유명하다. 걷기 명소로는 8개 코스로 이루어진 서울 둘레길의 제2코스인 봉산, 앵봉산 코스가 마포구와 은평구에 걸쳐 16.8km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밖에 봉산 해맞이길을 비롯하여 앵봉산 생태길, 이말산 묘욕길, 은평북한산 둘레길, 백년산 불광천길 등 5개 코스, 총 24km의 은평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사회문화 교육기관. 전통교육기관은 조선시대의 한 성부에 속하여 성균관과 사부학당이 공공교육기관 역할을 하였다. 근대 교육기관은 1928년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에서 신은 공립보통학교가 은평지역의 첫 근대 학교로 개교한 뒤 신도공립심상소학교, 신도공립국민학교 등의 변천을 거쳐 지금의 서울신도초등학교로 이어진다. 이후 1931년 고양군 은평면 녹벌리에서 은평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여 지금의 서울은평초등학교로 이어지고 1935년 고양군 연희면 수색리에서 연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여 지금의 서울수색초등학교로 이어진다. 이 밖에 1962년 지금의 서울응암초등학교, 서울불광초등학교, 1965년 선일초등학교, 예일초등학교, 1966년 서울중암초등학교, 1967년 서울가련초등학교, 서울대조초등학교, 서울북한산초등학교 등이 개교하였다. 중등교육기관은 1897년 평양에서 설립된 숭실학당을 모태로 하는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가 서울 성동구, 용산구를 거쳐 1975년 은평구 신사동으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른다. 또한 1921년 서대문구에서 설립된 향상여자기의 학교를 모태로 하는 동명여자고등학교가 1974년 대조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50년 종로구에서 개교한 한양여자상업중학교를 모태로 하는 성정여자고등학교가 1974년 가련동으로 이전하여 지금의 선정고등학교로 이어진다. 1966년에는 응암동에서 충암중학교가 개교하였고 이듬해의 영락중학교가 중구에서 응암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 밖에 1968년 선일여자중학교에 이어 1969년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와 충암고등학교 등이 개교하였으며 같은 해에 예일여자중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가 종로구에서 구산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2019년을 기준하여 교육기관은 대학교 1개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8개교, 초등학교 31개교 등이 있다. 학생 수는 49,979명으로 서울시 전체 학생의 2.6%를 차지한다. 공공시설. 공공도서관은 불광동의 은평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진관동의 은평뉴타운도서관, 은뚜락도서관, 상림도서관, 신사동의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증산동의 증산정보도서관, 응암동의 응암정보도서관, 구산동의 구산동도서관 마을 등 구립도서관 8개소와 녹번동의 녹번만화도서관을 비롯한 공공 작은 도서관 10여 개소 등이 있다. 의료기관은 2019년을 기준하여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하여 병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6개소, 보건소 1개소 등이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진관동의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골프장, 조깅트랙 등을 갖춘 은평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은평구립축구장, 은평다목적체육관,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 은평인공암벽장, 진관동 풋살경기장, 증산동의 인조잔디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을 갖춘 증산생활체육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문화, 전시, 공연시설은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내에 은평뉴타운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은평역사실과 한옥전시실로 이루어진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을 비롯하여 시인 천상병, 승려화가 준광, 소설가 이회수 등 기인으로 알려진 3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세디서문학관,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녹번동에는 공연장, 전시실, 숲속 극장, 은평문화원 등으로 구성되는 은평문화예술회관, 사회혁신의 협업공간이자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서울혁신파크 등이 있다. 이 밖에 가련동에 연신내 물빛공원 야외 무대와 은평생활문화센터 모여락, 불광동의 세계 여러 나라의 풍습, 풍물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박물관, 응암동의 은평청소년수련관, 수색동의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등이 있다. 예술단으로는 정가학회와 구립합창단 등이 있다. 문화행사 및 축제. 1996년부터 조선시대에 은평지역에 설치되었던 파발역참의 역사성을 조명하는 파발제가 시작되어 구파발역과 구일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놀이 퍼레이드와 역참체험마당, 전통놀이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010년에는 은평놀이축제가 시작되어 가을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불광천 수변 무대 등지에서 은평영화제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한마당, 시와 음악이 있는 밤, 광장축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월에는 불광천 둔치에서 벚꽃축제가 열리고 10월경에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은평한옥마을을 연계하는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이 열려 한복,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보물 5점을 비롯하여 국가무형문화재 2점, 국가민속문화재 1점 등이 있다. 이밖에 진관사에 소장된 독립신문류와 괴불도 및 괴불암 등 2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지정문화재로는 금악기적비, 사연사 석불좌상, 진관사 영산회 상도를 비롯한 서울유형문화재 14점, 나전장, 휘모리잡가를 비롯한 서울무형문화재 4점, 화이군 이영묘역, 수경심시묘표를 비롯한 서울기념물 4점, 서울민속문화재 1점, 진관사 석불좌상, 진관사 독성도를 비롯한 서울문화재 자료 6점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